이젠 구미채를 이어서 싸먹는 젤리가 편의점에 나왔대. 또? 오늘의 메뉴 짠! 레인보우 롤팝 젤리인데 가격은 1,000원이야. 블루 라즈베리 마시고 롤업 젤리랑은 살짝 포장이 다르게 되어 있어. 오, 이거 지점토랑 똑같이 생겼는데? 추억의 리트템 포도 맛으로 만들어 볼 건데. 아니 근데 이거 엄청 끈적거리고 너무 안 띄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조심스럽게 아이스크림에 싸주면 완성! 오, 이쁜데? 나는 딸기 맛으로 만들어 볼 건데. 아, 이게 뭐야? 짠! 편의점 젤리는 만들기가 좀 힘들어서 작은 사이즈의 아이스크림으로 만드는 걸 추천할게. 그렇게 잘 만들어? 와, 진짜 잘 만들었어. 나도 다시 도전? 아, 뭐해? 아,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몰라.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롤팝 젤리도 아이스크림 싸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아, 근데 이건 좀 잘 안 올려지는 것 같아. 이거 맛있다. 개꿀팁!